나 지금 제주로 갈 거야. 이따 거기서 봐. 주가 뭐해? 소라 왔어? 무슨 그림 그려? 바다. 수평선이 예뻐서. 와, 진짜 잘 그린다. 선만 그렸는데? 삼촌, 저 왔어. 와서? 야이가 그 친구라? 안녕하세요. 야이도 고향이 제주도랜 마심. 귀여워. 반갑시다, 얘. 소리 친군디 말 편하게 해도 될 거라? 네, 편하게 하세요. 걔는 방은 내가 안내해 줄 거라. 따라오라. 뭘까, 이거?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수가? 돌바로 보면 다 입어. 죄송합니다. 세탁비 물어드릴게요. 아, 비싼 건디. 세탁한 데는 데리고 가. 됐고, 세탁비 물어줬어. 아니, 잠깐만요. 그쪽도 똑바로 안 보고 왔으면서 저한테 왜 그래요? 지금 잘못한 게 누군지 따던 후가 정말 어이가 오신 게 맛이. 어이가 없는 건내 쪽이고, 그쪽도 똑바로 안 보고 왔잖아요. 아, 말이 안 통하네. 아, 그럼 공 없어. 그럼 공하고 제가 할게, 가시게. 그럼 저기 번호 좀 줍서. 청구할 테니까. 제가 번호를 왜 드려요? 아, 번호 줘야지. 안 그러면 뭐 이거 해결 안할 거란 맛이. 됐수다. 60까지 영원은 안 돼. 무슨 일이야?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커피 쏟아버렸어. 괜찮아? 근데 커피 못 먹겠다. 아까 그 개념 없는 처자니까. 뭐예요? 나야, 여기서 이름신디. 근데 그램 수가? 근데 거의 낙서 MC인게? 낙서라뇨. 농담인데 항상 진지충이네. 뭐 줬던 인간이 다 있어?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고의는 아닌데 미안하오다. 진짜 당신 개념 없는 거 알아요? 지선아. 야, 동준아, 너좀 심했다. 짜증나. 야, 주변에 다른 게 없어? 야, 그 동준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야, 걔너 아는 애야? 걔가 그 커피 쏟은 진상이야. 아, 진짜? 내가 오는 길에 진짜 예쁜 거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가면 기분 풀릴 거야. 그래. 여기 앉자. 야, 있잖아. 나 요즘 심란해. 아버지 때문에 그래? 그것도 있고,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겠어. 왜? 모르겠어. 그걸 알면 완성을 하겠지. 나 여기서 살아볼까? 모르겠다, 소라.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잘 놀고 있어? 네. 잘 됐구만. 잘들 놀라잉.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술 마시면 그림 잘 그려지지 않아? 왜 갑자기? 예술가들은 술 마시면 창작 욕구가 는다고 해서. 사실 그리던 걸 가져왔어. 완성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줄래? 봐줄래? 너가 조언 좀 해주라. 가져오면 내가 한번 봐줄게. 그럴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이거 찾아볼까? 그걸 당신이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데? 오늘 하루 종일 당신 때문에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네? 제말 듣고 있어요?
왜? 아까처럼 육지껏이라고 해보지? 웃겨요? 들었어 봐. 육지껏이란 건 거. 나도 제주 사람이다. 못 알아먹는 줄 알았어 봐. 내가 웃기냐고요? 웃는 건 내 자유 아닐까? 당신이란 인간 정말. 지선아, 지선아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그 인간이 그림까지 망가뜨렸어. 아 정말? 내가 혼내줄까?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아니, 내가 완성도 못하고 바보처럼 여기까지 온 내가 한심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아빠를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비참한 모습이 나한테 보이는 거 알아? 어? 저기요? 네? 어제 술에 취해서 그쪽 그림 망가뜨렸다고 하던데 미안해서 어쩌죠? 소중한 거라고 하던데. 어디만 부지런히 한번 봐. 그림 망가뜨린 거 그쪽 아니라는데 왜 다른 데로 말 안 했어요? 그거 꼭 설명해야 되구가. 그냥 누구든 다 실수하니까. 미안해요, 오해해서. 됐어. 근데 세탁비로는 안 되겠는데? 하나 물어줘야 되겠는데? 또 그 얘기예요? 농담이다 농담. 사실 나도 어제는 오해했수다. 나도 쌓인 게 있어분한. 성격도 그렇고 미안하오다. 그쪽도 욱하는 거 있죠? 사실 개운했어요. 그림 망가져서 그걸 1년이나 가지고 다녔거든요. 완성도 못하고. 그렇소가? 완전 진지충이네. 네 맞아요. 근데 진지충이란 말 되게 좋아하시네요. 세상 그렇게 심각하게 살면 아무것도 못하는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삽서. 아 네. 어? 너 이따 가지?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오래 머문다며. 아빠 데리고 다시 올게. 고향 다시 오면 좋아할 거야. 나도 완성하는데 왜 못했을까?